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채우내비입니다. 오늘은 초급 엑셀 레슨 세 번째 시간으로 간단한 표를 만든 다음 합계를 구하고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인쇄하는 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A1셀에 커서를 놓고 제목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다 되면 엔터 칩니다. 엔터 쳐서 다음 줄, 다음 행으로 넘어갑니다. 대략 이 정도가 표 만들 데이터가 들어갈 부분입니다. 여기가 시작 셀이고요. 밑에부터 지점 이름을 입력합니다. 엔터 치고 계속 입력합니다. 엔터 치고 지점을 모두 입력했고요. 다음 열에서 B열이죠. B열부터 다시 입력합니다. 1월 엑셀에는 자동 기능이 있습니다. 1월이면 2월, 3월 이런 식으로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잡아당기면 입력이 됩니다. 끝에 점에 대고 오른쪽으로 원하는 셀까지 잡아당깁니다. 6월까지 잡아당기면 입력이 자동으로 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입력이 되었고요. 가운데 정렬 해줍니다. 셀 가운데 정렬이 되었고요. 옆에다가 합계 입력하고 가운데 정렬 됐습니다. 그럼 숫자 데이터가 들어갈 부분이 대략 이 정도 됩니다. 이곳에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지점 밑에 합계 입력하고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1월 밑에 있는 셀부터 숫자를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입력하고 엔터 치면 됩니다. 숫자 데이터를 모두 입력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테두리를 만들어 주면 표가 되겠죠. 그러기 전에 미리 보죠. 파일 들어가서 인쇄 들어가면 인쇄 전 미리 보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화살표. 그럼 H열 바로 옆에 점선이 생겼습니다. 미리 보기 했다가 돌아오면 점선이 생기는데요. 43행 바로 밑에도 점선이 있습니다. A4 용지로 인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데이터를 모두 지정한 다음 합계까지 테두리로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두리 클릭해서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그럼 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멋을 좀 부리려면 배경색을 넣어주죠. 표 제목 1월부터 합계까지 지정한 다음 페인트 통이죠. 배경색 원하는 색으로 지정합니다. 그 다음 맨 밑에 있는 합계 이 부분도 지정한 다음 다른 색으로 지정합니다. 배경 넣어주고요. 오른쪽에 있는 합계도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배경색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두리 만들고 배경색을 넣었습니다. 제목도 H열까지 지정한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합니다. 그럼 셀을 합치고 가운데 정렬이 되었습니다. 글씨 크기를 조금 키워주죠. 11에서 14 정도로 제목 글씨 크기를 키웠습니다. 배경색도 넣어줍니다. 원하는 색으로 지정합니다. 배경색 넣었고요. 합계 계산해 보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계산식으로 합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equal 표시합니다. equal 셀을 하나하나 더합니다. B4 더하기 그 다음에 C4 클릭해 주면 되죠. 또 더하기 D4 이런 식으로 6월까지 하나씩 더해 줍니다. 다 됐으면 엔터 치면 합계가 나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밑에 부분은 셀 밑에 있는 점에 대고 클릭해서 밑으로 잡아당기면
나머지 부분도 자동으로 합계 계산이 나옵니다. 계산이 됐죠? 그 다음 1월 합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산출을 해보죠. 합계에다 커서 넣고 equal 하나하나 더합니다. B4 더하기 B5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계산식을 입력합니다. 다 됐으면 엔터 치면 합계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점에 대고 마우스 포인터를 댄 다음 오른쪽으로 잡아당깁니다. 6월까지 6월 합계 금액까지 모두 자동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 좀 더 쉬운 함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합계는 수식에 자동 합계에서 합계가 있습니다. sum 함수인데 이것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했더니 자동으로 범위 설정이 되었죠. 1월부터 6월까지 합계는 sum 함수가 나왔고요. 엔터 칩니다. 그런 다음 마찬가지로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을 합니다. 점에 대고 그럼 나머지 부분도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1월 합계를 계산해 보죠. 커서 놓고 자동 합계에서 합계 클릭하면 1월 부분이 설정이 되었죠. 밑에 sum 나왔고요. 엔터 칩니다. 합계가 나왔습니다. 채우기 핸들로 점이 되고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나머지 부분도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 계산이 되었고요. 천자리 콤마 찍어주고요. 범위 설정하고 천 단위 콤마 찍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부분에 참조할 내용을 입력합니다. 단위 100만원 지정한 다음 글씨 크기를 좀 작게 해줍니다. 크기를 작게 축소합니다. 오른쪽 정렬 해줍니다. 그럼 참조 내용 지정이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각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A3 셀에 커서를 놓습니다. 그런 다음 삽입에 들어갑니다. 삽입, 도형 클릭해서 선에 보면 대각선 선이 있습니다. 클릭하고 3셀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대각선이 만들어졌죠? 검정색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완성된 표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파일 클릭해서 저장 들어갑니다. 저장 클릭. 찾아보기 들어갑니다. 찾아보기 클릭해서 들어가면 컴퓨터 하드디스크 CD가 나오는데요. 보통 D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D를 더블 클릭해서 이곳에 파일이 들어갈 폴더를 만듭니다. 폴더명을 입력하고 엔터 칩니다. 엔터 칩니다. 한 번 더 엔터를 치고 파일명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저장 누릅니다. 컴퓨터에 저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인쇄를 해보겠습니다. 파일 들어가서 인쇄 클릭합니다. 미리 보기가 나왔는데요. 오른쪽 아랫부분에 여백 표시를 눌러줍니다. 그럼 왼쪽과 오른쪽 여백 표시가 되었는데요. 표가 한쪽에 지금 쏠려 있습니다. 표를 가운데로 맞춰 보겠습니다. 왼쪽에 페이지 설정 클릭하고 여백 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가운데 맞춤 가로에 체크하고 확인 눌러줍니다. 표가 가운데 정렬이 되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여백이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인쇄해주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